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은요 제가 최근에 직접 구매한 뷰티템들을 하나씩 뜯어보고 소개해보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할 텐데요. 제가 엄청난 소비 요정이거든요. 그냥 안 사고는 못 빼겨서 최근에 산 뷰티템을 하나씩 소개하려고 하는데, 처음으로는 니들리 마일드 클렌징 젤이랑 니들리 토너 패드인데요. 제가 항상 영업을 정말 많이 하죠. 처음에는 토너 패드가 좋아서 소개를 했는데 쓰다 보니까 클렌징 젤이 진짜 괜찮아요. 민감할 때도 괜찮고 그 등드름?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렇게 그 드름의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얼굴부터 바디까지 조금 같이 씻어주는데 효과가 나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꾸준히 쓰고 있고 이제 눈 아래 들어가도 안 따갑거든요. 클렌징 폼 따가운 것들은 눈 꼭 감고서 막 세안을 해야 되잖아요. 얘는 그냥 눈을 뜬 상태에서 세안을 해도 전혀 안 따가워서 저한테는 정말 잘 맞았어요. 순하고 뭔가 자극도 없고, 저도 하루에 두세 번씩 메이크업을 했다 지웠다 하는 일도 있고, 저한테 메이크업을 받는 모델이나 배우분들도 하루에 한 두세 번씩 화장을 지웠다 하다 하잖아요. 두세 번씩 지워도 건조함이 없어서 괜찮았어요. 최근에 진짜 잘 정착해서 쓰고 있는 요거 클렌징 젤이고, 이번에도 역시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요, 최근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건데요, 디올 베이스 제품을 제가 구매를 했어요. 저는 로드샵부터 백화점 브랜드까지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 제 얼굴에는 로드샵도 많이 써보고 이제 이것저것 테스트도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일을 하러 갔을 때는 너무 로드샵 제품 만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약간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브랜드의 베이스 제품이나 색조 제품을 제가 자주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구매했었던 베이스 제품들 중에서는 꽤 만족도가 좋아요. 백화점 브랜드에서 먼저 제 톤업수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보고 테스트해본 다음에 괜찮으면 이제 모델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호수를 좀 다양하게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매달 나가는 화장품 비용이 진짜 어마어마한데요. 최근에 구매했었던 베이스 제품 중에서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이 디올 베이스는 제가 영상에서 자주 언급했었던 아워글라스랑 비교를 하면 이 디올이 조금 더 촉촉하고 수분감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라서 복합성이나 유분감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래도 촉촉촉하게 잘 베이스 잡아주는 느낌이 마음에 들었고요. 이거 디올 퍼펙트 쿠션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글로우 쿠션이 나와서 구경하러 갔다가 끌려가지고 퍼펙트 쿠션을 구매했는데 커버력이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오늘도 퍼펙트 쿠션 사용을 했거든요? 진짜 괜찮죠? 화면에서 나오는 것보다 실제로 제 피부 표현이 더 예쁘게 되는 쿠션이에요. 제가 왜 얘를 진작에 안 써봤지? 좀 후회하기도 하고, 퍼펙트 쿠션이 마음에 들어서 이제 바로 저는 글로우 쿠션도 구매하러 갈 예정이에요. 최근에 사용을 해봤던 베이스류 중에서는 꽤 만족스러웠어요.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메이크업 포에버의 HD 파우더 제가 메이크업 박스에 넣어놨다가 다 써서 새로 구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압축되어 있는 파우더 케이크 타입을 조금 더 선호하거든요. 가루 타입이랑 압축되어 있는 파우더 케이크 타입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가루 타입은 유분감을 좀 소프트하게 잡아주면서 피부의 윤광을 잘 살려주는데, 이제 사진 촬영이나 영상 촬영에서는 그러니까 개기름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매트하고 뽀송하게 잡아줄 수 있는 이렇게 파우더 케이크 타입을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얘는 유분감을 적당히 잡아주면서도 피부의 그 표현, 결은 예쁘게 또 마무리가 되거든요. 다 써가지고 새로 또 구매를 했고, 요즘에도 출장 나갈 때 이제 근근히 이제 들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나스 블러셔도 구매를 했는데요. 쿨톤 블러셔 하나, 그리고 웜톤 블러셔 하나씩 구매를 했어요. 제가 나스 블러셔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제 예전에 일본 장기 출장을 간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월급을 받으면 항상 나스 블러셔 이렇게 야금야금 모으는
만드는 재미로 일하기도 했었거든요. 요 아래쪽에 있는 인펜션드는 대표적인 쿨톤 블러셔로 유명하고 위쪽에 있는 블러셔는 이제 웜톤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말린 장미빛 색상이에요. 또 출장을 갈 일이 있거나 해외를 나갈 일이 있으면 면세점에서 구매를 했을 텐데 요즘엔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정말 맑고 수채화같이 발색이 되면서 물들인 듯한 표현감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나스 정말 정말 추천하고요. 초보자분들이 쓸 때 조심할 점은 블러셔 양을 한 번에 묻혀서 얼굴에 바르면 그 모양 그대로 딱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블렌딩이나 양 조절은 꼭 잘 해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가격이 조금만 더 저렴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다음은 페리페라의 신상 틴트예요. 페리페라 제가 틴트 진짜 좋아하는 거 아시죠? 저 오늘도 페리페라 발랐고 항상 외출할 때마다 페리페라 바르고 집에 정말 페리페라 1호부터 17호까지 다 있고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저 메이크업 박스에도 있고 비상용으로 한 두 개씩 갖고 다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입모따물이랑 핑크 짬바는 정말 4개 5개씩 쟁여놓을 정도로 정말 저 페리페라의 진심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16호 17호 또 신상을 출시 해줬어요. 진짜 기특해.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아 어떡해. 저 정말 페리페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번에 페리페라는 16호, 17호 두 가지 컬러를 출시했는데 기존에 페리페라에서 출시했었던 8호의 최예쁨템이라고 있어요. 그 최예쁨템이 인기가 정말 많고 페리페라의 베스트 제품으로 자주 꼽히는데요. 16호, 17호는 그 최예쁨템을 기본 베이스로 놓고 만든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기존의 최예쁨템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살짝은 코랄톤이 가미되어 있는 핑크 컬러예요.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한테는 다 잘 어울렸지만 피부톤이 조금 어두우신 분들한테는 너무 동동 뜬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16호, 17호는 형광기를 많이 뺀 느낌으로 출시를 했더라고요. 제가 지금 바른 게 16호의 최애정템인데요. 조금 더 차분한 코랄톤이고 최예쁨템보다는 형광기가 빠져서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로 바르기에 좋고요. 다음 17호의 최에픽템이에요. 이름 너무 예쁘다. 최에픽템. 최에픽템은 기존의 컬러랑 비교했을 때는 채도랑 명도는 그대로 유지를 했으면서도 형광기가 살짝 빠지고 레드톤이 조금 더 가미가 된 느낌이에요. 기본 베이스는 핑크톤이지만 약간의 레드 한 방울 살짝 섞인 느낌이라서 조금 더 화사하고 선명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둘 다 너무 괜찮고 얼마 전에 카카오 쇼핑 라이브 카쇼라에서 얘가 이제 런칭으로 할인을 또 기깔나게 하더라고요. 제가 라이브를 보다가 어떻게 사야 되겠어 하고서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너무 잘 쓸 것 같아요. 뭔가 둘 다 아랑템으로 약간 점 찍어 놓고 싶어요. 완전 추천! 다음은 천사연구소에서 만든 아르투아의 송바디 로션이에요. 이건 제가 구매한 건 아니지만 뷰티 크리에이터 루시가 얼마 전에 이 천사연구소랑 콜라보레이션으로 마켓을 했어요. 루시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저한테 아랑이는 송 향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선물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저도 루시를 통해서 천사연구소를 처음 알게 됐는데 이 바디 로션 향이 정말 정말 좋아요. 제가 꽃향, 비누향, 은은한 플로럴 향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미샤에서 파는 양재 꽃시장 향 바디 로션을 두 통이나 구매해서 거의 다 사용을 할 정도로 은은하게 나는 그 나의 살냄새와 꽃향, 비누향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이번에 선물을 받아봤는데 기존에 미샤 쓰던 것보다 얘가 훨씬 좋았어요. 정말 정말 좋았어요. 오! 달라. 튜브 타입으로 짜서 쓰는 제품이라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일단 바르면 정말 촉촉하면서도 수분감을 잘 채워주고 건조함이 없다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바르는 순간 여기서 비누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 저 지금 비누 거품 안에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샤워하고 간 나온 느낌일 정도로 비누 향이 정말 은은하게 나거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영상에서 꾸준히 소개했었던 이거 글로우 바이 제이로 주변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뿌리면 물어봤다고 했던 요 비누향 있잖아요. 저 영상에서 엄청 소개를 많이 했는데 이 은은한 비누향이 그대로 바디로션으로 담긴 느낌이에요. 오히려 제가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요 향수보다 이 바디로션이 훨씬 더 좋아요. 은은하고 지속력도 좋고 보습감도 채워주면서 향도 정말 너무 좋거든요. 제가 샤워하고 얘 슥슥슥 발라서 나와주면 몸에서 진짜 은은하게 꽃 비누향이 막 나오거든요.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진짜 이거 꼭 한번 사보세요. 저는 선물 받아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제가 얘는 다 쓰면 구매하고 싶어요. 아 그리고 얘도 제가 구매를 했는데 얘는 펜세라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광고로 만나봤을 법한 그 크림 퍼퓸이에요. 처음에 이제 유찌라는 크리에이터 친구랑 밥을 먹다가 자기가 핸드크림을 샀는데 향이 너무 좋다고 저한테 발라주는 거예요. 핸드크림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야 이거 핸드크림 아닌 것 같다 하고서 자세히 봤는데 퍼퓸 크림이더라고요. 향이 너무 좋고 얘도 은은하게 잔향이 오래 남아요. 얘는 잔향이 진짜 최고거든요. 저는 3종 세트로 되어 있는 걸 구매했는데 하나는 제가 차 안에다가 두고 쓰고 있어가지고 오늘은 아쉽지만 두 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질 만다린, 더 퍼스트 무드, 빈티지 상탈 이 세 가지고요. 후기가 좋았던 거는 요거 만다린도 후기가 괜찮았고 요 퍼스트 무드는 은은하면서도 고급진 향으로 후기가 괜찮더라고요. 차 안에서는 급할 때 바르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제가 진짜 진짜 잘 쓰는 거거든요. 이 퍼스트 우드는 약간 무거우면서도 고급스러운 플로럴 향이에요. 가벼운 꽃향보다는 살짝 무게감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맡아보면 화이트 머스크랑 꽃향이 은은하게 나는데 조금 세련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기에는 이거 퍼스트 무드를 추천하고요. 자, 아랑픽은 바질앤 만다린인데 얘는 상큼상큼한 레몬 시트러스 향이에요. 제가 레몬 시트러스 향은 잘 안 쓰다가 얘로 처음 접해봤거든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남녀 상관없이 쓰기에도 괜찮고 얘를 썼을 때 뭔가 더 한층 어려지고 좀 더 상큼한 느낌? 기분 전환해줄 때 바르기 괜찮고 얘 사용한 양만 봐도 제가 은근 꽤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퍼스트 무드는 나 오늘 좀 고급스럽게 꽃향이 났으면 좋겠다 했을 때 이걸 사용하고 나 오늘 좀 상큼하면서도 생기발랄한 느낌을 주고 싶어 할 때는 이거 만다리 추천을 해요. 둘 다 너무 괜찮고 다른 향 하나는 조금 더 우디? 한 느낌이 들거든요. 설명서에서도 우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향도 남녀 상관없이 쓰기에 괜찮은 향인데요. 사실 제 이미지나 제가 좋아하는 향 스타일은 요 두 가지가 조금 더 맞기는 해요. 처음에 발랐을 때 향이 정말 강하게 나는 편이고 잔향도 은은하게 오래 남거든요. 홈페이지에서는 잔향이 한 4-5시간까지 간다라고 써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한 3시간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크림 타입이라서 핸드크림 대신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썼을 때 많이 텁텁하거나 무거운 느낌도 없거든요. 크림 타입의 퍼퓸은 처음 써보는데 나쁘지 않아요. 오 진짜 괜찮아요. 완전 만족. 만족. 지금까지는 뷰티템을 소개했고 이제는 제가 먹는 다이어트랑 고데기 그리고 파우치를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유튜브에서는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인스타그램으로는 제가 엄청 영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비움 효소라는 효소예요. 근데 이 비움 효소는 처음에 브랜드에서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그걸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얘 먹으면 미숫가루 인절미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진짜 인절미 맛이 나요. 이거 먹으면 맛있다 하면서 먹는데 한 통을 다 비운 거예요. 근데 그 한 통을 먹을 때 동안 살이 안 쪘거든요. 제가 탄수화물이나 살찌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도 살이 안 쪘어요. 신기하게 내가 그럴 리가 없거든요. 나 엄청 많이 먹는데 안 쪘거든요. 그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얘가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주는 효소래요. 처음 이것 때문에 혹해서 한 박스씩 구매를 해보다가 최근에는 세 박스를 사면 한 박스를 더 준다는 구성을 보고 제가 세 박스를 구매해서 먹고 있는데요. 진짜 진짜 괜찮아요. 밥 먹기 전후 상관없이 그냥 탁
뜯어서 먹어주거든요. 하루에 한 두 포 정도 먹어주는데 진짜 괜찮고 제가 고기를 배부르게 먹으면 여기 명치까지 뭔가 뿌한 느낌이잖아요. 더부룩한 느낌? 먹었을 때 확실히 속이 싹 하고 가볍게 비워진 느낌? 조금 더 소화가 하면서 잘 된 느낌이에요. 제가 정말 잘 먹고 저희 집에 온 친구들한테 제가 야, 밥 먹고 나서 하나씩 먹어봐. 그래서 한 푸씩 막 나눠주거든요. 실제로 먹어본 친구들이 다 맛있고 응가가 진짜 잘 나온다고. 일직선 뚫린 줄 알았다고. 너무 잘 나온다고. 후기를 많이 보내주고 친구들도 저 따라서 정말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요즘에 이거 진짜 잘 먹어요. 진짜 통이 엄청 잘 나와요. 짱이에요. 아랫배가 그냥 호로록 하고 들어갔어요. 이거 진짜 잘 먹고 있어요. 제가 정말 큰맘 먹고 구매를 한 다이슨 고데기예요. 우리가 다이슨 하면 에어랩이 가장 유명하고 에어랩 구매를 많이 하잖아요. 저는 고데기를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기도 하고 에어랩을 쓴 분들의 많은 후기를 들어보면 머리를 말아주는 아이롱이 밑에는 빠글빠글하게 되는데 위에까지 고르게 컬을 주기엔 어렵다고도 하고 머리 말리는 용도 외로는 잘 안 쓴다고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요거 고데기를 저는 이 스트레이트를 구매를 했어요. 우리가 머리가 상하는데 이 상할 때 보면 하얀 눈꽃들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눈꽃들이 점점 갈라지면서 머리가 짧아지고 끊어지는 거거든요. 이 머리 눈꽃이 왜 생기냐면 고데기를 쓱 했을 때 여기 위쪽에 있는 머리들은 튼튼하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머리들은 손상도 심하고 고데기 열도 여러 번 닿았겠죠. 그러면 고데기를 쭉 끝까지 빼면 이 가장 끝에 있었던 부분에 고데기 열이 계속 가해지니까 끝에서 고데기 열로 갈라지는 거예요. 처음엔 눈꽃이죠? 이 눈꽃이 고데기 열을 계속 가할수록 끝으로 점점 벌어지죠? 고데기 열을 계속 가할수록 얘가 점점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데기 열을 줄 때 약하게 140에서 160 사이로 줘야 되고 고데기 열을 최대한 안 주는 게 좋은데 제가 기존에 예스뷰티나 다른 고데기도 많이 써봤지만 손상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샀냐. 얘가 손상도가 가장 최소화로 잡아줄 수 있으면서도 이 스트레이트판이 쫙 모아주는데 스트레이트판 옆에 오목조목하게 홈이 파져있을 거예요. 이 홈으로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싹 말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괜찮죠? 근데 나 방금 홈쇼핑한 줄 알았어.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구매를 했는데 칭찬할 점은 또 무선이라는 거예요. 들고 다니면서 하기도 좋고 얘가 열이 뾰로롱 하고 들어와요. 너무 편하죠? 열을 165도, 185도, 210도까지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냥 얘를 히팅을 시켜주고 가서 모델분한테 머리 한번 잡읍시다 하면서 이렇게 고데기 해주기도 좋고 야외 촬영할 때도 너무 괜찮고 이게 진짜 완전 칭찬해. 근데 단점은 진짜 무거워요. 얘 거의 아령 수준이거든요? 진짜 무거워서 아 팔이 아프다는 게 좀 단점이기는 해요. 매장에서 한번 들어보고 구매하는 걸 추천하고 단점이 또 하나 있어요. 고데기를 설정할 때 기존의 고데기는 내가 세심하게 온도를 설정할 수 있었잖아요. 얘는 온도가 165, 185, 210 딱 세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머리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통 165로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한 게 있기는 해요. 이게 좀 단점이기는 하고 그리고 마지막 단점 엄청 비싸다는 거. 이 고데기 하나 살 가격으로 일반 스트레이트 고데기를 한 5개, 6개까지 살 수 있다는 엄청난 비용적인 부담이 있다는 게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는 하죠. 마지막은 파우치예요. 제가 3C 진짜 좋아하는 거 알죠? 항상 신상품이 나오면 저 고민도 안 하고 다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이번에 또 파우치를 출시했더라고요. 3C 이 자식들. 신상은 또 얼마나 기깔나 나는지. 아, 그 파우치를 이렇게 열어서 쓰는데 정말 많이 들어갈 것 같은 이 엄청난 수납력 최고야. 완전 마음에 들어. 아, 정말 나 이런 또 보부상 가방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리고 걸 수 있는 고리까지 퍼펙트해.
제가 고민도 안 하고 구매를 했고 가격도 그냥 저렴하고 소재도 나쁘지 않거든요. 저는 출장 다닐 일이 많기 때문에 보보상 가방 정말 좋아하는데 얘는 안에 정말 휘뚜루마뚜루 그냥 막 넣고 다니기도 괜찮고 진짜 이 다이슨 고데기도 쏙 들어가면서 화장품도 정말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수납력이 좋아서 저는 잘 산 것 같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최근에 구매한 뷰티템들을 하나씩 리뷰했는데 다 정말 제가 돈 주고 사서 리뷰하다 보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지금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여러분들이 제품 구매할 때 제 리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